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가볍게 때리는 연습. 그 다음에 스텝 밟는 연습할 거야. 스텝을 이제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파도 치듯이. 탁 이렇게 이런 느낌. 싹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땅, 땅, 땅 이런 느낌으로. 탁 때리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완성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것도 봐봐. 이제 PPL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괜찮아. 그러면 딱 신발을 네, 준비됐어요? 엘로니 vamos a bailarlo vamos a hacerlo it's Ricky Baker on the beat. Es difícil disimular lo que pasa por mi mente. 네, 안녕하세요. 에너 배드민턴의 백호기입니다. 오늘은 혼복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좀 이렇게 직선 사이드로 공략하고 몰아붙인다. 몰아놓고서 GD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놓고서. 잡아. 죄송해요. 비유가 좋지 않았네요. 어쨌든 좀 몰아놓고서 어떻게 되냐면 좀 잡아야 돼. 네, 그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으로 레슨 했었고 오늘 할 거는 뭐냐면 혼합복식 같은 경우는 좀 남자 복식이나 뭐 여자 복식처럼 좀 강한 이런 느낌보다 좀 어때? 빨리 툭툭 코스 사이드로 하는 느낌이어서 우리 뒤에 우리 성민이는 올라가서 스매싱 사이드로 때리는 느낌. 그리고 나서 다음 동작하는 거 알려줄 거고 다은은 남자가 그 코스로 잘 때렸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때린 쪽으로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 붙어서 일단은 안전한 거 먼저 할 거고 그 안전한 거 다음에 좀 더 뭐해? 과감한 거 동작, 발생되는 동작. 이렇게 남자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이어서 뭔가 토스를 받아서 끝내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같이 개개인이지만 또 하나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레슨을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한번 잘해봅시다. 네. 성민이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매싱을 코스가 뭐 사이드, 혼복 같은 코스는 이제 저기도 일자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코스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이쪽 기준이다 그러면 이제 대각으로 발생이 되고, 이쪽에서는 뭐야? 직선, 사이드,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대각 스매싱인데, 대각보다도 먼저 해야 될 거는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인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무겁게 때리는 스매싱보다 좀 가볍게 올라가서 때리는 스매싱인데, 성민이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혼복 지금 레슨을 보시는 분들은 남자 먼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 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단계가 뭐냐면 치는 탑법이에요. 탑법인데 무겁게 이제 풀 스매싱을 치는다는 느낌보다 어떤 느낌이냐 올라가가지고 손목으로 탁 좀 이런 느낌으로 좀 빠르게 치는 느낌. 그러려면은 손목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손목.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손목 쓰는 연습. 자 그다음에 올라가서 가볍게 때리는 연습. 그다음에 스텝 밟는 연습할 거야. 스텝을 이제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파도 치듯이. 파도가 어떻게 쳐요? 막 철썩철썩 이런 파도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아, 좀 파도가 맞나? 좀 이런 이게 파도 느낌이 아닌가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탁 이렇게 이런 느낌. 싹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어서 자, 원래 기존 스텝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알죠?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안 되고 자, 이런 느낌으로 탁 힘배가 올라가서 그 아까 그 손목 뭐예요? 탁 코스 있죠? 빠르게 땅, 땅, 탁 이런 느낌으로 탁 때리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완성을 시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시키고 거기서 뭐야? 땅 저 얼로 때릴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탁 대각 얼로 때릴 것 같아요? 대각 그죠? 얼로 때릴 것 같아요? 직선 이러면서 내가 자유자재로 코스하는 것까지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이드로 빵! 남자가 성민이 한번 나가서 한번 때려줄까요? 빵! 잘 때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자는 그 코스를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직선으로 한번 때려줘봐요. 잘 때렸다 가정하면 완전 꽂히잖아요. 그럼 남자가 꺾어 못 꺾어? 못 꺾어요. 그러면 거기서 빠르게 놓던지 일단 아까 말한 그 안전한 거 먼저 해줄 거야. 근데 지금 인식이 뭐냐면
공을 어떻게 쳐서 한 번에 이기는 것보다도 때렸을 때 그냥 뭐야? 아, 인지하는 거. 아, 이렇게 때렸으니까 일로 오겠구나 해서 먼저 뭐 해야 돼? 인지를 해야 돼. 그러면서 공을 때리면 공의 반응에 반응하는. 먼저 그 연습을 해서 과감하게 원래는 반대로 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그거 말고 뭐 할 거 먼저? 놓는 거부터.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남자가 팍 때렸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 올라온다? 그 올만한 쪽으로 가서 빠르게 안전하게 놓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오는 거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인식이 되면은 이제 뭐야? 남자가 이렇게 받았어. 힘들게 받았으면은 인식을 하고 아 이제 올라오지 알겠죠. 그럼 예비 동작 취하고 빠르게 사람 없는 데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는 연습. 그 연습까지 해서 뭔가 둘이 뭐예요? 세트가 되는 거예요. 세트. 햄버거 세트가 되지 말고 무슨 세트가 될래요? 최강의 혼복 콤비 그 세트가 되어야겠죠? 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이제 영상이 하나 잡고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스매싱으로 풀 스매싱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그냥 무겁게 원래 때리던 대로. 자, 세게, 완전 세게. 자, 이런 느낌이죠? 무겁게. 자, 무겁게 한번 때려봐요. 자, 빵. 자, 이런 느낌, 그죠? 원래. 이런 느낌은 장점이 뭐냐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좀 강하겠죠? 강한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때리고 나서 상대방이 잘 받았을 때 좀 어때? 동작이 느릴 수가 있어. 그래서 상대방의 조금 더 높은 타점, 더 좋은 타점에서 올라가서 그 공을 다른 일로 오고 조금 더 가볍게 치는 대신에 뭐가 빨라? 준비가 빨라가지고 다음 공은 더 처리를 잘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있지만 무거우면은 그냥 공이 자꾸 어떻게 나가냐면 직선으로 쭉쭉 뻗어 나가요. 그래서 느낌이 더 올라가서 이런 느낌으로 더 올라가서 가볍게 손목으로 가볍게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따라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스를 이제 보는 연습인데 원래 이제 이걸 그냥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그 손목으로 치는 연습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잡아서 이 손목으로 이 때리는 연습으로 한번 높은 타점에서 하는 연습 훈련 먼저 해볼게요. 그냥 들어서 여기 손목이 먼저 빠지면 안 되고 들은 상태에서 그냥 한번 툭 쳐보세요. 오케이, 잘했어. 자, 들어서 팔꿈치 내리지 말고 올라가서 그냥 해봐요. 자, 그렇지. 그냥 가볍게 빨리 더 올라가야 돼, 최대한. 다시. 최대한 올라가서 스윙. 오케이. 자, 따라 더 올라가, 더. 오케이. 더 올라가, 더. 자, 스윙. 그리고 좀 빠르게. 탁 올라가자마자 바로 스윙. 한 대만 보자. 자, 지금 스윙. 오케이. 자, 올라가서. 자, 스윙. 오케이. 더 올라가요, 더, 더. 조금 더 자세 잡고 멋있게. 올라가서. 오케이. 무거워, 무거워. 가볍게, 빠르게. 이 셔틀콕이 좀 뭐 한다? 더러워. 더러우면 어때? 이런 느낌보다. 어우, 씨, 더러워. 저 이런 느낌. 더 봐봐. 더러워. 이런 느낌. 더 빠르게. 더, 이런 느낌. 아니면은 깜짝 놀랄킬 때, 어떻게 깜짝 놀랄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자세는 근데 벌써 이렇게 치려고 하면 알아, 몰라. 알지. 뭐 할 것 같아. 툭. 템포가. 잡아서 빠르게 툭. 한 템포 빠르게. 오케이? 자세 멋있게 잡고 워야. 자, 자세 멋있게 잡아서 워. 오, 잘했어요. 자. 멋있게 잡아서 앞에서. 근데 내려지 말고 원래는 내려도 되는 스윙이지만 빵 때려서 한번 들어줘 볼게요. 올라가서. 그렇지. 근데 봐, 느낌이 이런 느낌보다 잡아서 땅. 자, 올라가서 더 올라가야 돼, 더. 오케이, 조금만 더 위로죠. 오, 좋았어요. 그럼 코스 보고. 오케이, 딱 정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보낸다는 느낌. 자, 올라가서 스윙.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봐봐. 공이 얼른 날아가고 있어. 그럼 앞에 서볼게요. 연습하는 거야. 좀 더 뒤로 와서 따라서 이동, 옆으로만 이동만.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자, 공 어디로 가? 오케이. 성민이 더 올라가서 더 가볍게 빠르게 더 멋있게 잘 쭉 잡아서. 더러운 거 맞아? 더러운 거 맞아? 더, 그럼 더 어때야 돼? 더? 이런 느낌이 없어. 더 어떻게?
그렇지, 그럼 어때요? 그럼 더 빨라지잖아. 더 더럽게 더럽게 더 빨리 때 빨리 때봐 더 라켓을 자세 잡고 자세를 잡아서 좀 이런 느낌 나와야 돼요. 이런 느낌. 반대쪽. 자, 따라가서 스텝 밟아서. 자, 첫 번째 스텝 밟아서. 그렇지. 그래도 올라가서 더 위로 올라갔어. 내 코스 어디야? 그렇지. 근데 올라갈 때부터 무너져가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더 어떻게 돼? 하나. 올라가서 상체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보면서. 치아를 바라보면서 때려야지. 어렵지, 어렵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이제, 자, 보면. 이거 보고 나가, 미리 나가지 말고. 보고, 아, 오케이, 다시. 느낌 좋아요. 더 올라가야 돼, 더. 더. 자. 오케이, 자, 더 올라가서. 스텝은 아직 안 배웠지만, 스텝 느낌도 좋았어요. 그렇지. 가서, 더 따라 가져가서, 그럼 다음은 앞에 보고, 이동,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 훈련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느낌. 스텝 느낌이 돼야 돼, 스텝. 자, 원래 이제 기본 풀스윙에서, 위에서 최대한 타점을 잡았다. 그러면 느낌, 스텝. 스텝이 그냥 이런 느낌 말고 더 어떻게 더 올라가는 느낌. 여기도 더 몸을 잡고 올라가는 느낌. 그냥 이런 느낌 말고. 네. 올라갔을 때 자세가 봐봐요. 자세가 이렇게 풀려지면 안 되고 자세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유지. 올라가서 그다음에 툭 가볍게 때리는 거. 코스 보면서 툭. 그러니까 세게 치려고 그러지 말고 가볍게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음 앞에 쓰고. 자, 그러면 스텝만 해볼게요. 느낌이, 몸이 앉았다가 올라가는 느낌이 나와야 돼. 이렇게 파도처럼. 자, 해볼게. 시작. 처음부터 앉으면 어떡해? 서 있다가 앉으면서 올라가고. 서 있다가 스텝을 앉으면서 나가야지. 아니, 거기서 앉으면 어떡해? 일단 서야죠. 서서 나가요. 자, 처음부터 앉으면 이게 반동이 없잖아. 서 있다가 롤러코스터 어디 있어? 위에 있잖아. 위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서서 나가는 거예요. 서서 이 정도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앉아야지. 그치. 다시 해볼게. 서. 앉아. 그치. 거기서. 그 다음에 또 스윙이 어땠어, 방금? 무거웠잖아. 올라가서 땅. 시작. 땅. 이거 유지 계속. 둘, 셋. 이게 타점이 떨어지면 타점이. 이제 딱 잡아서 각도. 봐봐. 잡았어. 시작. 가볍게. 툭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스텝만 느낌이. 스윙하지 말고. 쓰고. 자, 시작. 올라가. 그렇지. 점프 높겠죠. 시작. 쭉 올라가네. 그렇지. 가볍게 몸 가볍게. 자, 힘 빼고. 자, 시작. 하나. 쭉. 그렇지. 더. 뚝 올라가야 돼. 몸. 그렇지. 오케이. 올려서 가볍게 몸을 봐봐. 더 던져봐. 퉁 이렇게. 잡았어. 하나. 탁. 물고기처럼. 이해됐어요? 자, 바닥. 자, 어디서 바다가 템포가 있어? 여기서부터 이르면 안 되고, 자, 가볍게 바닥 여기서. 오케이? 야, 이렇게 알려줬는데 없다 진짜. 시작. 자, 가볍게. 자, 시작. 가볍게 스톱. 임빼 그냥 이렇게 해볼까? 그냥 걸어볼까? 그러면 걸어서 이 오른발 드는 것까지 걸어서 거기서 오른발 들어 거기서 이제 그치? 잘했어. 그럼 연결. 가볍게. 오케이. 투도 놔주는 거. 오케이. 그럼 연결해서 마무리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 땅. 오케이.
그다음에 뚝 잡고 뭐 봐야 되냐면 코스 봐야 돼. 코스. 내가 원하는 코스 딱 잡아서. 딱 힘이 딱 줘. 딱. 그렇지. 딱. 딱. 가서 잘 잡고. 시작. 탕. 근데 지금 떨어지잖아. 더 그렇지. 올라가서 스윙이 나와야지 위에서. 잡았어. 자. 하나. 둘. 쭉 얘도 뭔가 몸도 같이 뭐야? 그 점프 뛸 때 마랑님이 저번에 알려준 건데 이 몸을 그냥 다리만 뛰는 게 아니라 몸도 모여야 돼. 상체를 최대한 올리면 이게 점프가 많이 뛸 수 있는 요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몸은 아는데 이론적으로 모르잖아. 근데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이론을 써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몸도 이리 봐봐. 하다가 탁 몸이랑 같이 올라가 줘야 돼. 탁 그치. 시작. 아, 너무 오버하지 말고. 해. 가볍게. 그렇지. 훨씬 낫다. 느낌이. 아,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가볍게. 그렇지. 훨씬 낫다. 느낌이. 그렇지. 그러면서 그 타점을 모아야 돼. 그러니까 세게 치려다 보니까 이 타점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짧게 유지해서 계속 어디서 쳐. 위에서. 시작. 에너스킨 이거 해서 잘하나? 시작. 쭉. 몸에 몸 안 써, 몸.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게 원래 이거를 구부리고 있다 나가는 거죠. 해봐. 한번 해봐. 하나. 그때 거기서까지 여기서 오른발 떼봐. 오른발 뗐다가 디뎌봐. 디디면서 탁! 이거 몸을 같이 해야 돼. 탁! 디딜 때. 이거 계속 구부려. 선수들 어떻게 하고 있어? 몸 쪽에. 붙이고 있다가 한 번에 하다가 팍 차잖아. 자세 잡잖아. 마지막에 여기 봐봐. 계속 이게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 모았다가 어떤 느낌이냐면 모았다가 한 번에 팍 차는 느낌이야. 점프 뛸 때도 모았다가 그렇지. 하나 탁. 근데 지금 또 떨어져.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하루아침은 안 되겠지만 이런 느낌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타다. 여기 타이밍이 뭐야? 여기서부터 밟는 게 아니라 스텝 한 번 하나 여기서 하고 쓰고 딱 거기서 탁 더 내려갔다. 그럼 느낌이 어떻게 돼? 하나 따당 밀어주는 거 알겠죠? 시작. 따당. 잘했어.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손목을 유지시켜서 타점을 어떻게 한다? 위에서 자꾸 만든다. 스윙할 때도 이 타점에서 나와서 나오는 거지만 이 풀스윙보다 위에서 땅 쳐주는 느낌. 자, 두 번째. 그걸로 뭐 했어요? 나가서 위에서 보면서 때렸어요. 자,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했다? 빨리 빼는 느낌으로 치면 이제 손목으로 뭔가 좀 낙하친다는 느낌 나와요. 그 다음에 목까지 연결, 스텝까지 연결. 스텝까지 연결해서 올라가서 이제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내가 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나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거의 이제 상급자 경기에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저기 흰색 라인을 보고 치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이 정도는 들어올 줄 알아야 돼. 여기 이 정도. 이 단식 라인은. 그러려면은 내가 이게 자꾸 막 흔들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연필 쓸 때도 어떻게 했어? 꽉 잡고 쓰는 것처럼 자세도 끝까지 팔을 어떻게 줘야 돼요? 저도 지금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어떨까요? 막 나가요. 네. 근데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또 의식을 하면서 실제로 혼복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딱 잡아서 정확하게만 때리면 한 방에도 이길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어떻게 때리니까 그냥 세게만 때리려니까 공이 오히려 막 바퀴가 쭉 뻗어나니까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이따가 실전으로 성민이는 해보고 그 다음 이제 다은이 한번 해볼게요.